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 카툰 아, 좋던데요? 아, 그래? 예. 재밌는 건 이런 거지. 사랑은 사랑인데 요즘 전부 계산된 사랑이라 말이야. 남자가 여자고. 예. 순수 사랑보다는 네. 네. 와이 축에 뭐가 걸린 이런 계산된 사랑을 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 4.15 선생님은 만화가를 꿈꾸던 시절 용철 씨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만화가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와. 개인전은 못 해보고 단체전 꼽사를 껴가지고는 좀 해봤어요. 이런 전시회 해보고 싶으시겠어요? 예, 있죠. 예, 아주 속에서 뭔가 좀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아주. 만화가 김주시요? 아니, 그 본인은 쑥스러워 하는데 그 우리가 그 당선작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그 상당히 여러 작품 중에 눈에 띄는 아주 뛰어난 그런 감각이 보인단 말이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주가 많은 사람이지. 그것도 잘하면서도 다른 것도 잘하니까.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잖아요. 저도 재미지,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잠시 만화를 접어두고 자연의 맛을 찾아다니는 맛객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용철 씨는 언젠가는 자연의 맛과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아니요, 저기 내일 장흥으로 미식게임을 가는데 그거 지금 아침에 도시락 만들고 있어요. 혼신을 쏟아 요리하는 용철 씨. 신기하게도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달걀말이가 제 모양을 갖춰간다. 음식을 향한 그의 열정이 까만 밤을 지새운다. 며칠 뒤 원미동 가게. 용철 씨의 만화가 후배인 금동 씨가 잔뜩 뭔가를 사들고 왔다. 야 이거 진짜 크죠? 나 이게 우럭인지 몰라고 이게 우럭 맞냐니까 맞대. 아니 서해안에 이렇게 큰 거 없잖아. 뭔가 미심쩍은 듯. 양식은 아닌데. 물어봤더니 물은 것 같아. 냄새까지 맡아본다. 아, 겨울철인데 약간 좀 기름 짠내 그런 게 좀 있네. 재료가 왜 뭐가 좀 많이 안 드세요? 아니 저기 약간 이쪽에 지금 겨울철인데 건조가 좀 약간 문제가 있네. 그래도 국산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어? 국산 아닌 것 같아. 먹어보면 알겠지. 맛있는 식재료를 보면 용철 씨가 또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제 집이 암면도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 뭐라도 암면도 특산물 있잖아요. 맛있는 거 그런 거 좀 사오고 싶어요. 같이 먹게.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요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딱 갖다만 주면 알아서 해주니까. 일단 말린 우럭을 물에 불려놓고 생선찜 양념장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직접 갖고 온 거세요? 네. 다른 조미료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 간장, 된장, 고춧가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좋은 걸 쓰죠. 제대로 된 거. 고춧가루는 안면도에서 태양초. 그러니까 색깔이 이게 곱죠. 최고의 양념들로만 만들어진 생선 양념장.
양념장을 우럭 위에 바르고 찐다. 한 10분 좀 넘게 찌면은 될 것 같아. 우럭이 쪄지는 동안 석쇠에 피조개를 굽는다. 이곳은 만화가 선후배들의 사랑방 같은 곳. 이곳에 모여 종종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 완전 익어버리면은 맛이 없어. 한 입에 먹냐? 이건 한 입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워. 살짝 반만 익힌 피조개를 먹어보는 선배다. 그래가지고 꼭 씹으면은 처음에는 짠맛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단맛이 올라와. 후배 또한 용철 씨의 말대로 천천히 그 맛을 음미해 본다. 살짝만 익히니까는 익혀도 괜찮은 거예요? 겉에는 따뜻하고 속은 차갑고 그 일본 그 타다키 요리를 먹는 그런 느낌. 이게 혹시 약간 익히면 그 감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먹으라고 재료를 다 먹게끔 해줘요. 어떻게 먹으라고. 엄청나게 배웠어요. 몇 년 같이 있으면서. 그 시간 어느새 우럭찜이 다 된 모양이다. 용철 씨의 일품 양념이 쏙 뺀 말린 우럭찜. 보기에 아주 먹음직스럽다. 자, 우럭찜입니다. 우와, 엄청나게 고래다 고래. 오, 딱딱하다. 맛깨기 허물었다. 우럭찜에 도톰한 살점을 떼어 한 입 먹어보는 용철 씨. 헌데 표정이 영 말이 아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쫀득쫀득하다. 이렇게 맛없는 우럭은. 형 미안해요. 재료를 아니 고기를 말좀 장사하는데 이게 좀더 쫄깃쫄깃 잘 찢어져야 돼요. 네. 고기를 말렸으면은 좀 감칠맛이 늘어나야 되는데. 고기 살 찌는 맛이 좀 심심해. 까먹어도 왜 이렇게 미안해요? 그 밑 입맛을 충족 못 시켜주니까. 제대로 살았어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반성이요. 자기 전에. 단 30분간. 내가 왜 그랬을까? 형 미안해. 왜 이런 걸 사왔을까? 그 맡기게 공이 좀 아깝다. 양념 맛으로 한순간에 퇴짜를 맞고 찬밥 신세가 된 우럭찜이다. 양념을 해도 이제 주머니 가벼운 놈들이 입맛만 고급이 돼가지고 아주 인생이 피곤해요. 저 이렇게 안 어울리면 어디 가면 인정받아요. 맛있는데 많이 한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서 못 내민데. 이렇게 입맛을 버릴 순 없다. 뜨거운 물에 홍합을 살짝 덮어서 낸다. 홍합 물이 났는데 불에서 내리는 그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이거 미리 생각하셨던 게 있습니까? 아니, 상금 저기 우럭이 맛이 없길래. 아, 저기 그러면 또 어떤 또 요리를 먹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좀 양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한 거지. 역시 대단한 맛객. 순식간에 먹음직스러운 홍합볶음을 만들어냈다. 드셔보세요, 젓가락. 그런 저기 음식 내면서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있잖아요. 네? 간도 안 봤어? 너 간은 딱 맞네. 네. 아니 간도 안 봤어. 고수는 간 안 보지. 아, 맨날 팍 익힌 것만 너무 먹어. 익히면 홍합이 약간 떫은 맛이 나. 입맛을 기대 못했어. 네. 저 불에. 네. 이게 굉장히 그 석이 빠른 스팀 불 있잖아요. 빨리 재빨리 볶아내는 음식인데. 나 이제 내공이 장난이 아닌데. 저번보다 더 맛있네. 일단은 요리를 해서 이제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맛있게 먹을 때 그럴 때 이제 기쁨이 이제 더 크죠. 이 친구는 막객을 변신하기 전에 작가로서 굉장히 뭐랄까 우리 다른 작가들이 가지지 못한 뭔가가 되게 마감이를 어기는 일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만큼 자기 일에 철저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신을 하는데 무섭더라고. 그것도
블로그 활동하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이 안 돼. 그런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에 남긴 글들을 보면 시작을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서 시작을 못한 거지.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경쟁사인데 내 밥그릇 하나 뺏어가는 존재가 한 명 없어졌으니 좋죠. 뭐. 근데도 좋아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형이 만화가 김용철에서 막개구리 변신했을 때 오히려 더 막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막 더 좋게 출발하는구나. 그런 거 보면서도 부럽기도 하고, 네, 참 부러워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음식에 대한 많은 걸 좀 글을 쓰고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또 다큐 만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용철 씨의 그 꿈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맛객이란 이름으로 길을 여행하며 얻은 맛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한컷 한컷 그림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다. 언제나 자신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가 있어 더없이 행복한 밤일 것이다. 며칠 뒤 광주로 향한다. 넌 뭐 형을 보고 도망가? 네? 형을 보고 도망가? 형을 보고 도망가겠어요. 아니, 짐을 들어야지. 누나 언제 왔는가? 명은? 어? 명은? 집에 온 용철 씨를 반갑게 맞는 이분. 바로 막객의 어머니시다. 아들을 보니 마냥 좋으신 어머니시다. 아버지. 연로하신 아버지께선 몇 해 전부터 거동이 편치 않으시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응?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건강 어떤가? 괜찮아요. 편찮으신 부모를 찾아뵙는 자식의 마음이 한없이 송구스럽다. 네. 이거 돈.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생선찜들이다. 이거는 자연산 저 거시기 애국 상어가 아니고 우리 국산 상어요. 집 떠나 있는 자식을 맞는 어머니의 마음이 한상 가득 차려졌다. 저런 국기 인삼이 들어가니까 향이 진하지. 제가 유일하게 이제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먹는 때가 이제 집에서 먹을 때. 다른 데서는 항상 식탁 위에서 식탁 앞에 앉으면은 음미를 해야 되고 또 집중을 하면서 맛을 보고 해야 하는데 집에서는 맛을 다 알잖아요. 응? 어떤 손맛이라고. 엄청 낫대요. 아들 온다고 또 일부러 또 차렸네. 그야말로 육해진미가 가득한 어머니의 밥상이다. 뭐하고 있어? 몰라. 알아서 잊어버려. 밥은 어디서 났어요? 나 때문에 한 가서 쳤다 그 여분 하나. 때깔을 보니까 자연산이고. 응. 검은 핏줄이 없는 거 보니까. 엄마는 딸을 잘 둬서 자연산만 먹고 산다고. 아들이 왔으면 좀 아들 얘기 좀 해야지. 그냥 딸 얘기만 하고 그래. 응? 누나가 보내주니까 누나 얘기만 하고 그런가? 응? 어떻게 사냐? 응? 뭐 먹고 사냐 좀. 나 이제 3월달에 가면 나 그 누구 집 장 갚어. 적적했을 부모님 댁이 자식들의 온기로 훈훈하다. 다음 날 아침 무슨 일인지 용철 씨 서둘러 부모님 댁을 나선다. 그리고는 터미널로 향한다. 아, 여기 도착했네.
오늘 저기 목포에서 생선이 오는데 오늘 점심 때 여기 부모님 생선 해덮밥을 만들어 드리려고. 집으로 배달해 온 생선이 두 상자나 된다. 아이고, 어제 왜 안 왔어요? 어제 회사에 약속이 좀 있어요. 아. 누구세요? 매형 막내 누나. 전화입니다. 목포 바다에서 잡아올린 농어. 이번엔 그 귀하다는 흑산도 홍어다. 엄마, 이거 어? 벗어. 이게 한 7kg. 아, 손 싫어. 이거 국산이다. 어. 암컷이야? 아니, 이것은 손 넘는 거. 응. 암치랑 밑에 있어. 밑에가? 어. 이게 이제 암치. 응, 암치. 지금은 귀하니까 암컷, 수컷이 없어. 귀한 게. 옛날에는 이것만 살라고, 나 장사할 때는 이것만 살라고 하는데 이런 홍어가 옛날에 이만해, 이만해. 이것도 순놈이고 안놈이고 하는 거구나. 모양을 쳐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시기. 저거 이 저한테서 나오는 거. 물로 안 익히니까. 홍어는 절대 물 담으면 안 돼? 물 담으면 안 돼. 홍어 껍질의 미끈미끈한 곱은 홍어를 삭히는데 중요한 요소. 물로 씻어내선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홍어를 집가마니에다 갖고 와. 집가마니에다. 한때 홍어회 손맛으로 장 안에 소문이 자자하셨던 어머니. 용철 씨, 그 내공을 따라가려면 아직 보고 배워야 할 길이 멀다. 이것은 잘하고 있나 감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음에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좀 보고 있어. 이야. 어머니의 유연한 손끝에서 세월의 공력이 느껴진다. 똑 떨어져 나와, 이제. 응? 똑 떨어져 나와. 응. 인기도 없는 농어나 손질해야 돼. 늘 어머니가 음식하는 걸 보면서 자라셨겠어요. 예, 만드는 거 옆에서 많이 집어먹고 그래서 음식의 맛을 알았나. 옆에서 만드는 걸 집어먹을 때 맛이 최고잖아요. 아파트에 웬 집단일까? 하지만 전통적으로 홍어를 삭히는데 집단이 빠질 수 없다. 집단은 홍어의 살균과 발효를 돕는다. 집이 없을 때는 도시에서는 그 설탕 부대 있지? 설탕 부대? 아, 노란 뭉치. 예, 노란 거. 그것으로 해.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요. 그 항상 1년 365일 이 냄새를 맡고 살았으니까요. 아, 아버지가 그만큼 홍어를 좋아했지. 그런 걸 먹고 자라서 나도 홍어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잘라놓은 홍어를 넣고 그 위에 켜켜이 지푸라기를 얹어 집에서도 홍어를 삭히신다. 옛날에 부뚜마이 같으면 한 3, 4일 두면 딱 삭혀. 근데 여기는 한 일주일 놔둬야 돼. 그러라고? 이게 이제 지금 국산 홍어의 이제 특징이에요. 썰어놓으면은 살이 툭 부풀어 올라요. 이제 저 부풀어 오른 게 이제 철진 맛이 나는 거죠. 저 부풀어 오른 데서. 홍어는 삭혀서도 먹지만 이렇게 바로 회를 떠서 먹기도 하는데 그 맛도 일품이다. 그런데 용철 씨, 집에서도 내내 주방을 떠나질 않는다. 집에서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남자가 네. 요리하는 게 다들 안 이상하신가 봐요. 당연히 의뢰 그러려니 또 하죠. 가족들 아니 안 이상해요. 많이 봐서 어려서. 그거 처음 보면 안 돼. 응. 늘 봐놓으니까 전혀 안 이상해. 이상하다네. 좀 해줬으면 해. 바쁠 때는.
요리도 잘하는 아들 용철 씨. 오늘 농호의 회덮밥은 어머니의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까? 당근이 쪽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근? 컬러가 좀 너무 색깔. 파랗지? 네. 대신에 그거에 들어가겠어요. 색깔 좋아야 됩니다. 드디어 아침부터 준비한 농어 회덮밥 점심상이 완성됐다. 부모님께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음식이다. 아버지, 아버지, 진주 드세요. 맛있다. 편찮으신 아버님도 아들의 사랑을 맛있게 드신다. 이 아버지 이 정도 드시면 맛있게 드시는 건데. 아들 덕분에. 저는 자주 와. 많이 그래? 자주 와요. 재료의 선별부터 그 맛에 이르기까지 역시나 남다른 용철 씨의 음식들. 가족의 입맛도 사로잡은 듯하다. 이제 여기서 떠나면 어디로 가게? 집으로 일단 갔다가. 집으로? 또 딴 데 가야죠. 산에 댕기면 요새 멧돼지가 많잖아. 산에 댕기면 그거 이제 걱정이고. 안즈나 선아, 멀리 떨어져 혼자 사는 아들이 늘 걱정이신 어머니다. 엄마, 잠깐만. 파김치, 갓김치. 갓김치가 마음에 들어서 갓김치 좀 싸달라고 했더니 다른 것까지 싸줬네. 아버지. 예, 갈게요 이제. 응? 예, 가려고요. 예. 어디 가? 이제 저 서울 가려고요. 예. 간다고? 예, 예. 아유, 일어나지 마세요.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4월 달에 또 내려올게요. 4월 달에? 예, 예. 4월 달에 내려올게요.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용철 씨 아버지께 작별 인사를 드린다. 예, 예. 갈게요. 겨우 하룻밤 자고 또 훌쩍 떠나가는 아들. 알았어, 걱정 마. 4월달에 또 모인다. 잘 가. 늘 아쉽기만한 이 순간, 어머니는 떠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길게 배웅한다. 며칠 뒤 용철 씨의 집. 오늘은 또 어떤 음식을 만들까? 찬물에 양파를 띄우고 생강을 갈아 넣는다. 좀 핏물을 좀 빼야 돼. 그래야 비린 맛이 없죠. 기름기 적은 소고기의 우둔살을 양파 생강물에 재워 놓는다. 제가 꼭 이제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육포인데 며칠 뒤면 미식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이제 계절상 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미식소에 수여할 때 사람들한테 내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미식소 할 때 몸통은 이제 된장구이로 해서 먹고 이제 대가리하고 꼬리 부분은 말려놨어. 나중에 참으로 뿌려서 먹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살림의 달인이 따로 없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다. 국물 낼 때라도 쓸 때가 있고. 그의 찬장엔 각지의 산의 진미들이 금은 보화처럼 쟁여져 있다. 이것은 지리산에서 채취한 고사리인데 나물 해서 먹죠. 볶아서 먹고. 이것도 작년 가을에 이제 곡성장에서 토란 때 사가지고 건조해 놓은 거고. 저는 이거 작년에 그 곡성에서 따온 그 초피인데 이걸 갈아서 좀 살균 작용도 하고 풍미도 약간 좀 새로운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건조 안 된 것도 있어. 식재료에 대한 그의 애착, 과연 어디까지가 끝일까?
초피는 특이하게 씨의 껍질을 갈아 쓴다. 입안이 얼얼해지고 코끝이 찡해진 만큼 그 맛과 향이 강한 향신료다. 향치네. 어, 저희도 독하.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사용하면 돼. 20분 정도 핏물을 뺀 뒤 고기는 꺼내서 건져 놓는다. 이건 충북 저 괴산에 가서 가져온 간장인데 19년 이제 해가 넘겼으니까 20년 지난 거 봐요. 검고 진하게 세월이 녹익은 묵은 간장. 야. 처음에는 물처럼 맑았을 텐데. 명약이 따로 없다는 그 맛은 과연 어떠할지. 19년 동안 소금의 염도가 어디로 갔는지 안 짜요. 이 육포에다가 이 초피를 넣는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것은 살균 작용하라고 참기름 조금만 넣고. 참기름이 살균 작용을요? 예. 사람들은 참기름을 고소한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참기름은 살균 작용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빔밥 그리고 차가운 무침, 참기름은 차가운 음식에 들어가지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뜨거운 음식에는 참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죠. 용철 씨만의 비법이 담긴 특제 소스. 얇게 점인 소고기를 그 소스에 가볍게 적셔 건져낸다. 왜 이거를 담그는데 침이 넘어가요? 집에서 육포까지 만들며 유난을 떠는 용철 씨. 그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점점 집에서 만들지 않게 된 음식. 그 음식들의 잃어버린 옛 맛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미식쇼가 있는 날. 능이버섯에 삶은 돼지고기 수육을 장만해서 가져갈 참이다. 고기가 시커매가지고 능이버섯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고기가 저렇게 생겼냐 하겠네. 이건 며칠 전 만들었던 육포. 자연광 아래 잘 말려졌다. 이것도 오늘 미식쇼의 재료가 될 모양이다. 아이스박스에 재료들을 담고 미식쇼를 하러 가는 용철 씨. 그런데 미식쇼의 장소가 원미동 그곳이 아니다. 서울 북촌의 한 식당. 용철 씨는 오늘 이곳에서 좀 색다른 분위기의 미식쇼를 해볼 생각이다. 새로 산 그릇들까지 용철 씨 집의 그릇들이 총출동했다. 오늘 2시간 넘게 이제 미식쇼를 펼칠 건데 어젯밤에 잠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풍 가는 아이처럼. 미식쇼를 한 지 햇수로 3년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멋지시네요. 그래요? 지금은 요리를 하는 요리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모습보다도 요리가 멋져야 되겠죠. 홀에는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밖에 김용철입니다. 드디어 미식쇼가 시작될 시간. 이번에 저기 산청의 그 작은 남자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거기 스님이 더덕 가지고 또 이렇게 호두하고 잣 들깨 넣고 갈아가지고 무침을 해주더라고. 첫 번째 요리는 더덕을 이용한 샐러드. 더덕을 마치 찻잎 덮듯 손으로 볶는다. 어이, 스님처럼 손으로 하려고 했더니 뜨겁네.
당근을 갈아 만든 소스를 얹고 그 위에 더덕볶음을 올린 샐러드. 오래 기다리셨어. 미식쇼에 처음을 장식한 전체 요리다. 예, 오래 기다렸어. 당근 소스의 새콤함에 견과류로 볶은 더덕의 향긋한 고소함까지 조화를 이루는 맛이다. 이제 다음번에 나갈 요리는 이제 자연산 농어회. 참가자들의 환호가 쏟아진다. 보리싹이 오를 때 맛과 영양이 절정이라는 제철 농어회다. 자, 원래 생선에 하면은 고추냉이에다 먹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냉이 이게 이파리고 이것은 이제 고추냉이 줄기 이제. 이 줄기예요? 뿌리. 냄새 하나도 안 났네. 근데 이건 만화책에서나 볼 수 있는 실제 고추냉이를 처음 보는데요. 산지에서 가져온 고추냉이 뿌리를 직접 갈아서 낸다. 가공되지 않은 고추냉이 본연의 맛이다. 아우, 맵네. 아우, 아우. 이런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생 와사비를 먹어봤어도. 고추냉이가 농어회의 맛을 더하니 술 한 잔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생선회를 먹었으니까 이제 고기를 한번 또 맛을 봐야 돼. 능이버섯에 삶아낸 비장의 돼지고기 수육. 한번 먹어봤거든요. 애술이야, 애술. 고기 소화제라고? 아니 이제 저기 능이버섯이랑 같이 저리 삶으면 소화가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애술이야, 맛이. 드셔보셨어요, 저거? 네, 예전에 12월 달에 가가지고 그때 미식쇼에서 한번 먹어봤었어요. 네. 그때 마킹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를 한번 먹어보면 절대 바깥에 나가서 수육이나 보쌈을 못 먹을 거라고. 선생님, 네. 며칠 전에 저랑 보쌈 실컷 먹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저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네, 너무 맛있으니까. 네. 참고로 이 그동안에 그 수육이나 보쌈 어떻게 뭐에다 드셨나요? 생선. 감자, 새우. 그렇게 드시죠? 네. 근데 새우젓에다 먹는 이유가 이제 소화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여기는 새우젓이 안 나가요. 왜냐면은 새우젓의 역할을 이미 능이버섯이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에다만 딱 찍어서 먹을 건데 고기의 참맛을 한번 느껴보세요. 소금에다만 찍어서 먹는 고기가 이렇구나.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는 것. 아니요, 표고. 됐어, 안마. 이것이 미식쇼에 참가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육포예요. 육포인데 보면은 시커멓죠? 별로 이쁘지도 않고 20년 묵은 간장에다가 담갔다가 빼가지고 한번 초벌 건조를 시키고 또 한번 담갔다가 시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자연 그대로 이제 천연 재료만 가지고 만든 육포인데. 근데 잘 말린 육포를 왜 다시 물에 넣을까? 이것은 이제 한 30분 담가놔서 염도도 빼고 좀 이제 딱딱한 걸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참가자들의 기대 속에서 뭔가 색다른 요리가 탄생될 것 같다. 만져보니까 정확히 30분 됐네요. 물에 불린 육포를 달걀물에 적셔서 기름에 올린다. 홍고추는 곱게 채 썰어 그 위에 고명으로 얹는다. 이틀 건조시키고 한 3-4일 냉장고에서 또 숙성을 시켰어요. 그 원래 생선이든 고기든 건조를 시키면은 단백질 성분이 아미노산 성분으로 바뀌어서 감칠맛이 증가되고 또 숙성까지 시켰으니까 감칠맛 그런 부분에서는 육전보다는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날 거예요. 오늘 미식쇼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름하야 육포전이다.
육포, 육포전을 한번 드시고 그럼 무즙으로 또 입안을 헹군 다음에 다시 육포전 드시고 성가시면 그냥 드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요. 좀 딱딱한 거야? 아니요, 전혀. 그 비린 맛도 굉장히 확 없어지고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죠. 네. 세련되고 그런 맛은 없지만은 그 뭔가 좋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연 더하기 자연 이 꼬르 대자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먹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입의 즐거움도 좋지만 몸이 원하는 음식, 그런 음식을 좀 찾았으면 싶고 그런 음식은 바로 자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탁에서 계절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식탁이 저는 올바른 식탁이라고 생각하고 식탁에서 계절 감각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병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뒤 섬진 강변에서 용철 씨를 만났다. 용철 씨는 자연의 맛을 찾아 또 길 위를 유랑하고 있다. 어르신 나물 캐고 계신가? 안녕하세요. 아 달래캐 아 달래캐시구나. 어디서요? 아 저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요? 예. 아유 멀리서 오셨네. 뭐 나물 좀 없나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물? 네 나물 나물. 나물 아 네. 나물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봄나물. 그 나물을 캐며 소일도 하고 용돈도 하신다는 할아버지. 용철 씨 한 장의 사진에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는다. 그때 마침 할아버지의 따님이 밭을 찾았다. 그렇구나. 어머니만의 어떤 예, 뭐 그런 거 있나? 나는 아까 중심 때 너무 치가 꿀 매는데 좀 저기 이렇게 딱. 아. 그래서 겨울철하고 이거하고 같이 있었다. 예. 젓갈에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나 아, 이걸 전도 붙여요? 예, 예 이거 전 붙이면 맛있어요. 아. 향이 좋고. 어떻게 붙이는데? 그냥 밀가루 넣고 예. 간장 넣고. 간장요? 예, 그 남치 좀 다져 넣고. 예. 그렇게 해서 붙이게. 아 그러면 아버님이 이거 장에 가서 이거 파신다니까 네. 이것을 제가 사가지고 네. 어머님이 그냥 딱 전 한 장만 붙여줄 수는 없나요? 네. 네. 아니요 이거 용철 씨 마다시는 돈을 들이며 달래 한 줌을 사서 간다. 전값. 네. 어르신 댁을 찾아가는 용철 씨. 5월달 되면 제철 식재료로 만든 민가의 음식들에 관심이 많다. 수돗물을 틀자마자 이 향이 확 올라오네. 흙에서 갓 캐온 싱그러운 달래를 그냥 툭툭 썰어 밀가루만 넣고 반죽을 만든다. 그 흔한 달걀도 뭐 특별히 조갯살이나 해물 같은 것도 넣지 않는다. 용철 씨는 그 옆에서 달래전에 찍어 먹을 향긋한 달래장을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런가? 재료 보면 그때그때 음식을 해서 먹고 싶으신가 봐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재료 활용을 가장 잘하기 때문에 배워야죠. 아, 향이 좋네요.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 맞았습니까? 아니, 간도 딱 맞아요. 이게 달래에서 단맛이 나오니까 살짝 간간한 것도 보완을 해주고 짭짤해.
달래와 밀가루에 소금간만 살짝 해서 부쳐낸 달래전.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싶다. 딸이 막 생일 이것도 안 해주는데 오늘 와가지고. 밭에서 돌아오신 어르신도 맛있게 달래전을 드신다. 전을 이렇게 또 막 가위로 자르잖아요. 네. 아, 그럼 맛이 없어요. 그렇죠. 뜯어 먹는 거. 네, 저는 찢어 먹어야지. 아버지 맛있지? 그리운 고향집 풍경을 닮은 꾸밈 없는 마실 게다. 아, 어머니 잘 먹고 갑니다. 예예, 예. 네. 잘 가세요. 예예. 예. 다음에 또 오면 드리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대봉감 날 때 오세요. 대봉감 따드릴게요.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예, 오늘 네,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또 바람처럼 길을 나서는 용철 씨다. 자연이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맛. 그 자연의 맛을 거스르지 않는 음식. 용철 씨는 삶이 행복해지는 그 진짜 맛을 찾아 오늘도 세상의 길 위를 유랑할 것이다.